1월 14일 금요일 가정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할 찬양은 내 안의 한계를 넘어입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주의 크신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주의 크신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주의 크신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일본의 1분 지혜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 명성을 확인하려고 산을 넘고 바다를 넘어서 찾아갑니다. 마침내 그 위대한 인물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의 제자 중 한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의 스승께서 어떤 기적들을 행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제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글쎄요, 기적 이루 셀 수 없이 많지요. 당신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시면 그걸 기적으로 여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그것을 기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짧은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적을 행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 사람을 찾아갔던 사람은 기적을 행한다고 하는 그 소문의 주인공이 실제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 능력의 여부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스승의 제자는 스승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여부가 아니라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갔던 사람에게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행한다고 알려진 스승과 또 그 제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기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인 것 같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던 사람들도,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소원, 나의 간구 혹은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적 혹은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을 보여주실 때에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쩌면 우리 역시도 기적에 대해서 혹은 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마음의 다짐과 소원과 또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나름의 목표와 계획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그 소원의 목록들이 많이 성취되면 이 한 해 잘 살았다, 보람되다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그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능력이 자라가는 것,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이루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지난 한 해보다도 조금 더 거룩한 목표를 세워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조금 더 상향 조정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때 진정한 기적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목표, 계획, 비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새롭게 조정하게 된 혹은 새롭게 품고 싶은 그런 거룩한 비전과 목표가 있다라고 한다면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